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어요. 예, 결혼하셨는데 혹시 밖에 남자친구가 따로 있어요? 애인이 애인이라기보다는 몇 번 만나는 남자인데. 네. 그냥 만나기만 하나? 예. 맞아요? 만나기만 해요? 언니 망신수가 들어와 있는데? 망신수요? 예. 망신수가 들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친구가 아닌데, 몇 번 만난 걸로 그런 게 아니라 애인과 잠자리 해요? 네,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무슨, 그냥 만나는이라고 얘기를 해. 애인이네. 아니, 지금은 애인 아니에요. 지금 애인 아니어도 언니 지금 망신수가 되게 크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근데 애인 아니라면 뭐가 고민이야? 아니, 끝났다면서? 예. 근데 사실은 몇 번 잠자리를 갖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신랑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그만 만나자 했는데. 했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동영상이 있다고, 어? 동영상 있다고 하면서 내 신랑한테도 보여주고 얘기할 거라고 협박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뿌린다고 협박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언니가 언니 눈으로 확인했어요? 동영상? 아니요, 그거는 확인은 못했는데 계속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동영상 찍은 건 알아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일단 망신수가 크게 들었어. 그게 언니가 지금 다른 남자랑 남자 만나서 남편 말고 이외의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크게 망신을 당할 일이 한번 생긴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뭐 동영상을 뿌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영상을 뿌리던 언니 지인한테 신랑한테 얘기를 하든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저기를 알리겠지. 그러니까 망신수가 들겠지. 저는 그래서 신랑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고 신랑이 알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니,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면 이거 심적으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언니. 이걸 뭐 구슬할 거야, 부적을 쓸 거야? 부적도 안 되고 굿도 안 되고 언니 망신수는 확실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부적도 안 돼. 부적도 안 되고 굿도 안 돼. 그냥 언니가 신랑한테 이실 짓고 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은 애들 키우는 문제도 있고. 답답하다, 이 언니야. 그런 것도 걱정했었어. 그런 거 걱정하면서 왜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니? 제가 사실 등산을 몇 번 갔어요, 친구 따라가지고. 근데 아이고. 거기서 만난 남잔데 저희 신랑은 되게 무뚝뚝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되게 자상하게 잘해줘서.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있는 여자가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망신수 크게 들어왔어. 벌써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가는 문제 아니거든. 저희 신랑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한테 이실 짓고 얘기해서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니. 그리고 언니가 신랑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그렇다고 해서 신랑이랑 막 이렇게 신랑이 보니까 신랑 착하네. 아, 착해요. 착하긴 해요. 가정에 신경도 많이 쓰고 언니도 되게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주니까. 아, 답답해라. 그런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 만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만족을 하고 살았어야지. 왜 더 원해. 혹시 그 사람이 동영상 갖고 있다는 게 거짓말 아닐까요? 혹시 내가 아직 언니 동영상이 문제가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봐.
이 사람이 언니 아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진짜 얘기하면, 지인한테. 이 사람 언니 집도 알지? 그 앞에까지 데려다 준 적은 몇 번 있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이거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언니. 언니가 살라고 하면, 기준님. 기준님이 살려고 하면,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기실 짓고 하고. 되도록이면 안 알리고 싶거든요. 안 알릴 수가 없어요. 망신수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망신수가 크게 드니까 그러기 전에 언니가 언니 입으로 신랑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다고 봐서 보니까 신랑이 그렇다고 해서 언니를 내치진 않아. 언니 품고 갈 거야. 품고 갈 것 같아. 언니가 속죄하면서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제가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게 이혼할까요? 그 아니 왜 걸려서 이혼할 생각을 하니? 용서를 구해. 망신수가 들었다고 이거는 알려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럼 제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언니 입으로 얘기를 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이 망신수가 큰 망신수가 작은 망신수가 될 수가 있겠지. 언니가 언니 입으로 먼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언니가 벌써 일을 그렇게 저질러놨기 때문에 일은 닥쳐요. 그럼 제가 신랑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뭐 아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신랑한테? 요거 봐라 하면서 할 수도 있지. 응? 할 수도 있겠죠, 언니.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면서 어떻게 신랑한테 뭐, 도저히 언니. 용기가 안 나서 그래요. 제가 말을,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 방법 없어, 이거는. 그럼 아니면 그냥 망신수 크게 당하든가. 우리 할머니가 아우 답답한 년 저 때려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년아 이제 와서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를 말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때는 되게 잘해주고 신랑하고 다르게 막 자상하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는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나마 작게 막아가려면 언니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용서 구하고 그런 수밖에 없어. 미리 알려야 돼. 안 그러면은 더 크게 와, 망신수가. 동영상이든 연락이든 문자든 뭐든 오겠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언니 계속 그냥 그거 어떻게 말하지 신랑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일을 왜 저질러. 내가 감당한 언니가 일을 저질러놨으니까 언니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은 하면 뭐해. 걱정하면 뭐해. 벌써 일은 이렇게 터졌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면 신랑은 이혼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신랑이 언니 놔줄 것 같지 않아요. 용서해줄 것 같다고요. 용기를 내서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